이따 점심 같이 먹어요? 그래요. 오늘은 느긋해요. 엄마! 어? 쏘빠! 왜 이렇게 오바야? 야, 반가우니까 그러지. 야, 그나저나 너 여기서 일해? 아,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잠깐 봉사. 말하자면 길고. 오빠는? 어. 아니, 내가 아는 친구가 여기 내과이거든. 야, 그나저나 정말 오래간만이다. 한 3년 만이지? 내가 유학 갔다 와서 한 번도 못 봤으니까. 그런가? 어차피 인사해. 어, 누구? 내 남자친구. 아, 이지훈입니다. 아, 오빠 왜 그래? 야, 나도 좋아하고 있었는데 벌써부터 의리 없이 남자친구 사귄 거야? 뭐? 하여튼 농담은. 어릴 때부터 되게 친하게 지내던 오빠예요. 네, 그래 보이네요. 박지성이에요. 정음이랑은 어릴 때부터 목욕탕도 같이 가고 한 그런 사람입니다. 오빠! 드디어 또 질투작전에 돌입하셨군. 뭐? 응? 아, 그런 게 있어. 기획, 제작, 주연, 황정우표. 근데 이름이 박지성이 뭐냐, 성이 없게. 뭔 소리야? 아, 그런 게 있다니까. 뭐. 바빠서 정음이 잘 만나주지도 않으신다면서요? 예? 조심하세요. 얘 저처럼 주변에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는 친구들 많으니까. 아, 네, 뭐 그러시겠죠. 오빠는 별말을 다 한다. 아, 근데 내과에 누구랑 아는 사이세요? 아, 그게 제가 병원을 잘못 알았더라고요. 초록병원이 아니래요. 아, 예, 그러시겠죠. 네? 아, 아닙니다. 아, 참, 내일 정민이 결혼식이다. 뭐? 정민이 기집애가 벌써 결혼해? 웬일이야. 나한텐 청첩장도 안 보내고. 아, 참, 너 연락 안 된다 그러던데. 야, 오늘 진짜 잘 만났다. 같이 가자. 그래, 오랜만에 애들 다 보겠네. 아, 진짜 결혼식 끝나고 애들이랑 같이 1박 2일로 성모도에 뒤풀이 가기로 했거든. 너도 같이 갈래? 야, 오래간만에 한번 뭉쳐야지. 제인이도 온다던데. 제인이도? 진짜? 근데 글쎄. 아, 정우 씨도 가요. 그런데 빠지면 서운하잖아. 그래도 돼요?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노는데 뭐가 어때요? 지윤 씨 못 가자. 아, 정우 씨 친구들 노는데 내가? 아, 어차피 시간도 안 되고. 갔다 와요. 기분 전환 삼아. 진짜요? 저 진짜 가요? 네, 진짜로 갔다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윤 씨. 저 인나인데요. 정우미 핸드폰 두고 갔어요. 아, 인나 씨. 아, 그러지 말고 정우 씨 좀 바꿔주세요. 정우미 성모도 갔는데요? 얘기 못 들으셨어요? 아, 얘기 들었어요. 아, 근데 전화 잠깐 받으라 그러면 안 돼요? 네? 질투 많이 했으니까 이제 그만 좀 하고 나오라고요. 끊어요. 취했나? 왜 이래? 참. 대구민님? 아, 예. 아, 죄송한데 혹시 그 성모도에 하이킥 펜션이라고 있나요? 하이킥 펜션 말씀이십니까? 네. 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하이킥 펜션입니다. 아, 예, 혹시 오늘 거기 묵는 사람들 있나요? 한 팀 있는데요. 그 혹시 결혼식 뒤풀이로? 예, 맞네요. 결혼식 끝나고 바로 왔다던데. 아, 그럼 저기 혹시 그 일행 중에 황정음 씨 좀 바꿔줄 수 있나요? 지금 다들 바다 보러 나가고 아무도 없는데. 아, 예. 아, 그럼 그 혹시 그 일행이 다 해서 몇 명이 나왔어요? 남자 셋, 여자 셋 이렇게 왔어요. 남자 셋에 여자 셋이요? 남자 셋에 여자 셋? 그러다 후회할지도 몰라요. 저 아직 정음이 포기 안 했습니다. 아이 자식이 정말! 돼요? 끊겼죠 벌써. 아니 그럼 돈 얼마든지 드렸다니까. 뭐 낚시비도 오리비도 지금 당장 좀 구해주세요. 예? 아 지금 어디서 그런 배를 구해요? 내일 아침에 들어가세요. 아니 내일 안 돼요. 내일 안 돼요. 지금 당장 가야 돼요. 아, 이 양반이 안 된다니까. 아니 지금 당장 건너가야 된다니까요. 아니 안 된다니까 그러시네. 여길 그렇게 쉽게 오갈 수 있으면 데이트하는 남자들이 여자를 데리고 성모들 오겠어요? 나도 우리 첫째 여기서 생겼구만. 아니 나 지금 당장 가야 돼요. 지금 당장.
야, 저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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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저게 뭐야? 등대야 뭐야?